I'm about to kill.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21일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썸머리 위로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시작할게요. 화이팅! 우! 난 할 수 있다! 좋은 하루 될 거다! 예야! 우! 자, 힘차게 출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개장전 시황 방송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출근길에 내지는 아침에 미리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전일의 상황 좀 더 방송에서 먼저 한번 체크해 드리니까요. 도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GDP 성장률이 6.0%로 27년 만에 최저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1사분기 뭐 6.3, 6.1 뭐 이런 식으로 2사분기 자꾸 낮아지다가 이제 6.0으로 왔습니다. 자, 그것이 중국이 표방하는 6%대 이상의 경제 성장률, 그것이 이제 위협받는다. 자,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되고 이제 점점 제조업 불황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지표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현실화된다 싶으니까 미국에서도 상당히 낙폭이 있었어요. 다우존스 0.95% 하락, 나스닥 지수도 0.83% 하락, 반도체 지수도 1.06% 하락. 자, 유로존에서는요, 독일 비교적 양호합니다만 영국이 브렉시트, 보리스 존슨 총리와 융커 EU 집행위원장하고 초안을 사인을 했는데 직후에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는 만장일치 통과했습니다만 영국의 하원에서 확실한 브렉시트 안을 합의하기 전에는 사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다시 3개월 연기해서 1월 31일까지 연기 서한도 제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제대로 도출이 안 되니까 불씨가 좀 남아 있고요. 자, 그에 비하면 니케이는 상당히 양호해요. 갭을 3번 동반하면서 꼭대기에서 그냥 놀고 있는 모습. 자, 전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권역이다 했는데 최악의 상황으로 나와 버리니까, 최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안 좋은 상황으로 주가가 전개되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낙폭 0.83%로 하락폭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밑으로 추가로 더 세게 깨버린다면 상당히 곤란하고 60일 권역인 중국 2920 정도는 그래도 아래 윗골이 달면서 여기서 멈춰주고 그 다음날 반등 시도가 나와야만 시장이 좀 안정 찾을 수 있다. 반드시 오늘은 중국을 체크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환율은 최근에 강달러 기조에서 약달러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로 그리고 위안화, 엔화는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니까 같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전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0.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빠지는데? 빠질 거 미리 알고 먼저 선제적으로 빠졌다 이겁니다. 잠깐만요. 미국 현재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하고요. 0.06 나스닥 다우 선물 상승 출발했고요. 나스닥 선물 0.10% 상승 출발했으니 현재는 추가 하락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장중에 계속 봐야 돼요. 최근에는 완전 커플링입니다. 완전 커플링 되면서 같이 움직여요. 자, 미국이 0.9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얼마 빠졌다? 0.83 빠졌거든요. 0.83. 그쵸? 이게 정확하게 잘 안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미리 우리 선제적으로 좀 빠졌으니, 그죠? 미국이 0.9 이 정도 빠져도 비슷하게 빠졌다 하면서 추가로 하락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좋은 상황인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모양이, 닥터K가 금요일날 좀 광분도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의 모양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승하네. 과다 이겁니다. 과해. 제가 판단하기로는 블록딜 소식은 1조 원 규모의 블록딜 소식이 지금 나왔는데요. 캐피탈 그룹에서 3대 주주쯤 되는데요. 그거 장중에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론 아는 세력이 던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관은 받아주고 있고요. 이거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코스피 종목에 큰 데미지 주지 않고 이거 모양이 너무 똑같잖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암만 시총 이라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세 동반되면서 하이닉스로 좀 집중 매도세 나왔다. 일단 어쨌든 이유야 어떻게 됐든 전일의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락 가능하다 하는데 일단은 장 초반 낙폭 과대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일단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전전일부터 닥터케이 있는 매도했댔습니다. 여기 휘청휘청해서 절반 매도, 그 다음날 다 매도했습니다. 18만 한 7천원 인근에서 다 매도했고, 흔들리면 매도하셔라 라는 의견 드렸고, 저희는 한3% 이상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날짜 18일 매치되니까, 자, 5일선 깨는 모양 놓으면,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널.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12일 정도 올랐으니, 11일 정도 올랐으니 한 5일 정도, 이번 주간 정도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네요. 자, 고점 부위에 있는 바이오주들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당국에서, 주의도 좀 해야 된다라는, 그죠? 경고 메시지도 지금 발표하고 있죠. 등락이 너무 심하고요. 꼭대기 잡은 사람들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자, 최근에 아이폰 11 예약 판매 받고 있고요. 오늘 삼성 폴드블폰이 오늘 정식적으로 이제 판매합니다. 그 때문입니까? 휴대폰 관련 부품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KH바텍, 서진시스템, 그죠? 인터플렉스, 아모텍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서진 시스템은 여기 하나 더 넣어야 되겠어. 자, 그리고 오늘부터 17개 광역 시도에서 미세먼지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다음 달 15일까지 단속하겠답니다. 그 때문입니까? 그죠? 미세먼지 관련주들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꼭대기에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희망, 태원님, 미희님, 필승님, 생존, 반가. 자, 오늘 남북 경협 주들이 조금 시원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죠? 백마 타고 백두산 가고 이러던데, 그죠?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딴걸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와, 북한이 빨리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한 단계 더 레벨업 될수 있다. 인구면이라든지, 영토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장돼 있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이라든지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이라든지 같이 합해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되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이야. 자, 장대 음봉으로 전일 밀렸기 때문에 이틀 동안 그 이전 한 4일 동안 아래 윗꼬리 달면서 적절하게 거래량도 터지지 않고 조정 잘 받았는데 전일 크게 좀 밀렸습니다. 빠르게 반등 시도 좀 나와줘야 된다. 밑으로 세게 밀린다면 2012까지도 열려있는데 추이 좀잘 지켜봐야 되고 상황 봐가면서 여러분들 매수 여부는 상황을 좀 봐가면서 조금 더 관망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시장 출발했습니다.
야, 뭐야 이거? 플러스 출발 예상되더니 그냥 그대로 밀어버리네. 자, LG U+가 중국의 차이나, 정확한 이름 기억 안 나요. 자, 5G 컨텐츠 관련 수출 계약도 하겠다. 자, LG U+ 관심 있어요. 셀트리온 18만 1000원은 일단 무너뜨리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밀리면 17만 6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 엘리베이는 어저께도 막 밀렸다 땡기고 하는 급등락이 좀 있네요. 하이닉스 오늘 저점 깨지 않고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던지는 외국인이 있다면 받아주는 기관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도 5만 500원대 매도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고요. LG U+ 가격적인 면에서는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권역인데 시장이 시원찮아요. 좀더 대기. 가격대는 해도 될 만해요. 근데 시장이 좀 시원찮아요. 일단 30% 넘기지 말고, 3분의 1. 그러니까, 한5% 매수는 가능. 5% 매수는 가능. 시장 상황 보고 적절히 안 밀리면 나중에 또5% 추가 가능. 20일 깨져버린다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통신주 쪽으로 한번 들어올 때 됐어요. 1% 상승 출발입니다. 통신주가 한번 돌아갈 때 됐다. 닥터케인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빈츠님 어서 오시고. 포트폴리오 그래도 빠르게 안정세 찾아갑니다. 자, 지금 시장 갭 상승 시작했습니다. 참. 그죠? 0.27 올라서 시작했어요. 야, 일단 다행이에요. 왜냐면 이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진짜 안 좋거든요. 그죠? 여기 올라타야 돼요. 강하게 말아올리면 말아올릴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침에 조금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밑으로 하방으로 때릴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왜? 미국도 안 좋고 이랬으니까 하면서 밑으로 빠지는 거에 베팅한 세력들을 조지기 위해서라도 갭 상승해서 일단 출발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밑으로 밀 수도 있으니까 아직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직 안심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일단 상승 출발했으니까 다행이네. 전이 저점 이탈한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라. 일단 갭 상승 양호한 출발. 중국 GDP 안 좋은 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너무 좀, 참 과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긴 해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적으로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하염없이 두드려 맞는 거 보니까 좀 기분 되게 안 좋았어요, 전이. 코스피는 25억 규모 프로그램 매수 출발. 코스닥은 17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도 출발. 베이시스 0.7.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전일 좀 주춤했던, 제약바이오. 비교적 양호.
시장 낙폭 주도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 출발합니다. IT 전기전자 SDI 제외하고 양호 제가 보는 겁니다. 보는 종목 중에 자 자동차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나머지 쏘쏘. 자 최근에 음식료 쪽 반등 강하게 나오고 오리온 중국 쪽에 스낵 쪽 매출 괜찮다 하더니 오늘도 상승 출발. 자 라면 지금 보고 있지 않은데 옆쪽에 한번 볼게요. 삼양식품 삼양식품 최근에 동남아 쪽에서 인기 괜찮다 하던데 삼양식품 여기 관심 종목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돌려내고 나면 관심 가지셔라. 밑에 여기 박박 기고 있을 때 말고 하락수세 돌려내고 나면 뭔가가 있거든요. 뭐가 있다? 동남아 쪽이 실적 좋다지 않습니까? 입만 맞게 약간 매콤하게. 그죠? 불닭 볶음면 난리가 났다 그래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이 밑에 있는 여기 말고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더 여기 말고요. 끝내주고 먹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올라타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상향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하셔라. 늦지 않아요. KH 바텍도 한번 볼까요? 이거 봐봐. 돌려내고 난 다음에 여기서 관심 가지면 된다니까요. 서진 시스템 돌려내고 난 다음에 관심 가지면 된다니까요.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해라고 확실한 기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으로 꼬꼬라지는 거 하지 마시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하는데 저기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 딱 붙은 이평선하고 딱 밀접한 여기 권역에서 샷이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식 쌍초 탈출 팁 1입니다. 가장 대전제예요. 우상향하는 거. 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뭐 비슷비슷하고요. 기아차 약간 매도세. 카카오 그만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 현대엘리베이 휘청거리고 있네요. KMW도 조금 지지부진한데 60일 안 깨면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이 뭐 안 좋은 뉴스 있나? 남북경협이 뭐 박살날라고 또 폼 잡네. 종목들이 다 중요한 기로에 다 있어요. 더 이상 밀리면 곤란합니다. 자 남북 경협이 시원찮고요. 특별히 주강 나타나는 섹터는 아 미세먼지가 날라가. 수소차가 비교적 강세. 나머지 그만 합니다. 제 갭 상승 출발했나 싶더라 그래. 그대로 다 밀어버립니다. 마이너스권 전환. 왜 전일 오버나이트 한 애들 있을 거거든요. 뭐 미국 빠진다고 0.9 정도 빠지니까 뭐죠?
개인이 1500개 매도 쪽으로 긁면서 오버했네. 그죠? 오버라는 것은 갖고 하루 자는 겁니다. 그죠? 오버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장 초반에 갭 상승 붕 뜨면 0.3 그냥 까졌거든요. 아이고야 하고 털리는 애들도 좀 있었을 테고, 일단 그 예측을 좀 했었는데 일단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 못하고 일단 밀립니다. 매도 때렸던 애들 좀 조지고 못 버티고 던지는 애들 넣으면 밑으로 좀 뺐다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시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안됩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전환, 하이닉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그래도 좀 들어오는 겁니까? 0.5% 일단 상승 출발했는데요.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밑으로 추가로 더 하락하는지 여부, 지지하는지 여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장 초반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밀립니다. 아, 개똥이 밀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5G가 좀 안 좋습니다. 용감한 개인만 다 사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반드시 여기 강하게 뚫고 올라와야 돼요. 하이닉스. 기아차도 낙폭이 너무 심하거든요. 반발 매수세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참 현대엘리베이가 저항권 맞긴 맞아요. 여기 이평선들 다 있거든요. 바라건대 세게 밀리지 마라. 세게 여기 밑에 세게 밀고 내려가면 곤란합니다. 세게 안 밀어야 돼요. 자, KMW는 아, 장중에 등락도 아주 심하게 하는 종목이니까 60일 깨지 않는다면 좀 더 들고 가볼랍니다. 금세 들어올리고 그럽니다. 일단 좀 지켜보죠. 야, 이 소진 시스템이 미쳤어 이거. 야, 참.
환율 1180원. 미국 선물 추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면 조금 기대해 볼게요. 여기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여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반등 시도 나오죠? 반등. 반등 시도 나오죠? 똑같이 움직여요, 최근에. 자, 카카오 대본 강세 전환, 기아차도 플러스 전환, 하이닉스는 1%대 상승. 자, 셀트리온은 추가로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더안 밀려야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자, 전일 음봉이 좀 컸어요.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에요. 더 밀고 내려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개엄W가 좀 밀리네. 자, LGU 플러스 매수할 수 있다. 됐고, 남북 경협이 안 좋아요, 오늘. 남북 경협이.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대해 볼게요. 조금 기다렸다가 KMW를 차익 실현 물량이 장 초반에 나왔다면 이렇게 아래꼬리 당기는 그런 상황도 있죠. 당기면서 좀 반등 나와야 되는데 수익분 잘 챙기지 못하고 좀 밀리네요.
자, 시장 다시 코스피는 0.12% 상승 전환했고요. 코스닥도 0.16%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 일단 이런 흐름이면 중국 개장해서 중국만 추가로 세게 안 밀리면 일단 오늘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미국은 살짝 돌아서거든요. 지금 선물이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KMW가 밀리네 많이. 자, 하이닉스는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1.29% 상승. 낙폭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저께 섣부르게 안 던진 건 일단, 잘 한 것 같고요. 의도적으로 하이닉스만 폈다, 이렇게 생각했다 했습니다. 분명히. 더 안 빠진다는 거는 블록딜 어저께 장 마치고 나왔거든요. 이야기가 그거하고도 큰 관계 없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 됩니다. 그거보다는 시장을 좀 조정을 시키고 물량을 좀 던져야 되겠는데, 비중을 그냥 하이닉스 하나 조지면서 좀 던졌다 이 생각을 더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지금 생각도 크게 변함 없어요. 와, 핸드폰 부품이 미쳤어요. KH 바텍? 이것도 7% 날라간다. 와, 참. 이거하고 서진 시스템. 대덕전자까지 이야기했거든요. 대덕전자 모양 괜찮거든요, 지금. 휴대폰 부품이 강세다. 장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퍼펙트. 딴 거는 가는데 대장하고 2등하고 묶어놨다 이거지. KMW.
외국계 매수세 약간 이제 들어오고요. 장 돌아서면 반등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도 4% 빠지다가 쑥 땡겨 1. 몇 프로로 땡겨가지고 마무리했거든요. 그죠? 일단 고점 부위긴 고점 부위 맞아요. 60일 깨지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그러나 이 5G 기지국 관련된 게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KMW의 주가는 상당폭 많이 올라간 거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기지국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죠? 자율주행, 인공지능, 원격 진료, 사물 인터넷, 이런 쪽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5G 통신망이거든요. 좀 빠지긴 빠집니다. 자, 외국인 선물 834계약으로 1000계약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크로스 직전이에요. 저렇게 되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이 확 줄이고, 그죠? 자, 보는 순간 확 돌아섰네. 그죠? 크로스 됐습니다. 좋아요.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선물 크로스 됐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개인이 더 던지고 외국인이 확 사주면서 땡겨줘야 돼요. 그에 비하면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매도세 크진 않는데 매수세 좀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0.23으로 강하게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코스피는 현재 좀 주춤거립니다. 코스닥의 강세를 주도하는 섹터는 핸드폰 부품입니다. 가장 강세네. 야. 그리고 바이오 쪽 강하게 돌았습니다. 신라젠, 헬릭스미스. 야, 신라젠 7% 올라가요. 자, 셀트리온 그럼 조금 더 홀딩 가능하겠죠. 참 바이오, 그죠? 종 잡을 수 없이 움직입니다. 자, 수소차도 제법 강세예요. 그리고 미세먼지 공기청정 관심있다 했는데 그쪽으로 또 강세입니다. 큰 전광판. 지금 휴대폰이라서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한다면 반드시 큰 전광판 이렇게 구성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디가 강세인지 대본에 들어와요. 그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추가로 더 큰 전광판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시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IT 전기전자 강세고요. 조선주 오늘 나름 강세네요. 그죠? 건설 신용차나 남북경협도 신용차거든요. 공기청정 오늘 강해.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강해. 보험주도 바닥권에서 슬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휴대폰 부품 날라댕기고요. 제약바이오 오늘 신라젠 헬릭스미스 강세 보이고 있네요.
자, 코스닥 강하게 반등시도 나옵니다. 0.30. 자, 5G 조정권에 들어갔고, 바이오 그리고 휴대폰 부품 쪽, 미세먼지 쪽 강세다. 자, KMW 저점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전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두번 샀었거든요. 한두 번더살거 있어요. 포트폴리오 구성상. 다만 다른 쪽에 포트 다 구성된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남북 경협이 축구 관계 때문에 우리 남북 관계가 별로다라는 뭐 그런 영향도 좀 있는가 봅니다. 그냥 지금 인터넷 검색을 이것저것 한번 해보는데 축구는 지나갔잖아, 그죠? 남북 간에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닌가 보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남북 경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자, 지금 상황보다 추가로 더 하락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루 만에 금방 쇼크를 돌려내기에는 어떠한 호재가 없거든요. 중국이, 그죠? GDP 성장률 안 좋게 발표한 이후에 뭐 좋은 게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저점 안 무너뜨리고, 2057안 무너뜨리고, 10시 반에 중국 상황이 개장되고 난 이후에 중국이 낙폭과대에 따라서 그냥 보합 아래 윗꼬리 다는 밀렸다가도 땡겨 올리는 보합 정도 내지는 오히려 반등 시도 논다면 같이 좀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먼저 달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하죠. 중국이 더 빠질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 것은 미국 선물이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니까, 그죠? 0.15, 0.20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0.18 오르고 있으면 0.23 오르고 있으면 양호한 겁니다. 이 음봉이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 밑으로 훅 처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여기 저점 안 깨기를 기원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개장할 때 잘 봐야 된다. 야, 프리드마, 오래간만이다. 응? 잘 지내냐? 그래, 항상 잘 지내고. 셀트리온 1%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바이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강세라고 말씀드렸고, 미세먼지 정부에서 경유차 위주로 배출가스 단속한다 소식 때문인지 몰라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차도 유니크가 10% 가네.
야, 이 남북 경협병은 좀 세게 두드려 맞아요. 자, 카카오는 좀 밀릴려 해도 대번 들어올리고 하니까 크게 걱정 없고요. 셀트리온도 위에서 잘 챙겨 먹었으니 별로 걱정 없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 분은 18만 천원 여기 만 무너뜨리면 더 홀딩 가능하고요. 일단 비중을 조금 줄였으면 더 좋았고요. 밀리면 17만 6천 원권에서 다시 좀 사놓으면 될 테고요. 아직까지 다 들고 계신다면 18만 천원 무너진지 여부만 체크하십시오. 일단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자, LGU 플러스도 뭐 무리 없는 상황이고 이제 남북 경협하고 이 KMW하고 이게 그죠? 오늘 되게 약세고 야 현대엘리베 이게 더 뚫고 내려가면 좀 곤란한데. 자, 하이닉스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주춤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 선물을 1,500계약 땡기면서 일단 추가 하락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기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도세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매수 전환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코스피 코스닥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 않고 프로그램 매도 거래소 60억 규모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12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매도 물량 안에는 KMW 매도 물량이 있겠죠. 코스닥. 어저께 주식한 지한달된분 회원 가입하셨는데 머리 쥐안 날란가 몰라. 그죠? 엄청나게 날려드리고 있잖아. 지금 시장 분석. 아. 현대엘리베이가 3%대 또 하락합니다.
시간에 우린 좀 사투르는데, 그죠? 야, 여기 깨면 안 좋거든요. 77,000건 깨면 안 좋아요. 그건 맞아요. 여기서 좀잘 버티고 다시 한번더 치고 가기를 바랬는데, 그냥 밀려버립니다. 아유, 참. 자, KMW는 오늘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HF 추가로 들어가네. 야, 참.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단기 고점에서 조정권 접어들었다가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추가로 하락은 하지 않고 멈추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현재 방향성 모색 중입니다. 중국으로 촉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이 휴정 이후에 어떠한 아직까지 소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위쪽으로도 못 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의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세 나오는 반면에 외국인이 1598계약 선물을 매수해주면서 추가로 더 빠지지는 않게 지금 붙들어놨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정 상황 잘좀 체크해보고 미국 선물은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야 됩니다. 자,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광고 넣을 때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